간증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성경 전체에서 돈 이야기만 두 장에 걸쳐서 한 유일한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8장과 9장을 아주 잘 살펴보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은 풍성한 연보, 그리고 9장의 소제목은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런 소제목이 달릴 정도로 헌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에 대해서 쭉 이제 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11절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다 무슨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잠깐 그분 강의에서 나왔던 거 설명드리면, 5절은 헌금하는 삶, 그 다음에 6절은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다시 헌금하는 삶, 8절에는 다시 농사, 9절에는 다시 헌금, 10절에는 농사, 11절에는 헌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9절, 9장 5절 처음에 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면한다 하면서 연보에 대한 얘기가 헌금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을 복, 농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다시 헌금, 농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장이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과 9장 전체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중에는 분명히 농사를 짓는 헌금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헌금도 있는데, 농사를 짓는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농사는 해바라기 씨를 한 알 먹으면 끝이지만 심으면 수백 알을 얻는 게 농사고, 조 하나를 심으면 조 잎사귀가 나서 훑으면 2만 4천 개가 나는 게 농사입니다. 농사는 항상 배가 되는 게 농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어떤 헌금은 농사 짓는 것처럼 배가가 되는 헌금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또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헌금, 자신을 얘기하면서 저는 없어지는 헌금을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20대에 1억씩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체면 유지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교육관을 예를 들면 교육관 수리하는데 나 정도 되면 체면으로 1억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 체면, 내 위신, 내 품위 유지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이목,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면 돼, 장로님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었던 것, 그렇게 드린 헌금은 배가 되지 않는, 농사짓지 않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헌금. 왜냐하면 그 상은 이미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헌금은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인데, 그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 중에 가장, 이제 헌금을 몇 가지로 이제 나누셨어요. 그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 중에 제일 첫 번째 헌금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통장에서 만 원을 뺏어주면 그 만 원이 하나님의 하늘은행 만 원에, 하늘은행에 만 원이 저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에는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가를 시켜서 갚아주시는데, 그 배가를 시켜주시는 데에는 돈으로 몇 배의 값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설명하신 1500군데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자율, 그것을 오늘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일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조주를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58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오늘 읽을 두 장의 간증과 연결된 것들을 적어봤어요. 뒤를 좀 나눠주세요. 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금식에 관한 요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절을 잘 읽다 보면 금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금식에 대한 설명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금식은 곧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이렇게 영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줄인 자에게 입혀주고 유리하는 자에게 머물 곳을 주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멍에를 풀어준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두 알의 옥수수 한 알이 가장 큰 것은 한 옥수수에 50알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개의 옥수수를 주셨는데 두 알을 다 먹어버리면 내가 다 채워지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지만 50알의 옥수수를 하나를 내가 다 먹고 또 하나는 말려서 그것을 씨로 만들어서 하나씩 심는다면 그것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두 개 다 먹지 않고 내가 좀 덜 먹고 나머지 하나를 가난한 자에게 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자율을 붙여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58장에 나온 이자율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자율은 8절부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첫째 이자율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이자율은 하나님의 호의가 앞뒤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거기 8절에 있죠. 그리고 9절 세 번째 이자율을 말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자율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샘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네 삶에 항상 열매를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돈이 돈으로만 갚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이 시편 41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자율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자율 재앙을 만나면 건져줄 것이다. 두 번째 이자율 저 세상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이자율 네가 병상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그 병이 있을 때마다 고쳐줄 것이다. 병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돌보았다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돌볼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것이 1500군데 이런 법칙이 나와 있다고요. 성경 안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법칙에 대한 이제 예를 자신의 간증을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그 간증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 12월 말에 홍성건 목사님과 집회를 했는데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능력교회에 가셨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집회에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이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셨대요. 뭐였냐면 제가 몸이 하도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검사를 좀 받아봐라 그런 동네 병원에 소견서를 받고 검사 받으러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더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선생님이 목사님 혼자 들어오지 마시고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선생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 폐에 4.8cm 암덩어리 두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온몸으로 다 퍼지고 갈비뼈 사이사이가 다 지금 암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방사선도 안 되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길면 3개월, 짧으면 한 달이니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MRI랑 CT랑 암덩어리 나온 거 다 받아가지고 다시 집 이제 교회로 돌아오셨대요, 목사님이.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 몸입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들 기술로는 저는 3개월에서 한 달 산다는데 저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목사님답죠?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었고 그걸 믿고 살았고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것의 증인은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셨대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이자율로 갚아주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언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한 말을 실행한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이자율을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빡세게 기도하셨대요. 교인들과 같이. 근데 한 달쯤 열심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소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좀 이상하니까 일단 대학병원 가서 다시 진단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랬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가 막혀 하면서 아니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또 오셨냐 그러면서 안 해주려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게 차트가 있는 이야기라고 차트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병원에 차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의사가 기가 막혀서 아 됐다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된다고 꼭 해달라고 우겨서 결국은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한 달 동안 뭘 한 겁니까? 그랬더니 왜요? 이 사람 몸에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러세요. 지금까지 꽤 오래전 일인데 지금까지라고 얘기한 이 강의가 2016년 12월 강의예요. 엄청 건강하십니다. 순복음 능력교회가 지금 이름을 바꿔서 온누리 사랑교회. 그 정철원 목사님 궁금하면 가서 찾아보고 CT, MRI 다 보여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경험 못했다고 기다 아니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간증이고요. 또 한 가지 얘는 이제 이분의 엄마 권사님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 설명을 많이 드렸죠. 엄마랑 안 친하대요. 자기가 망할 때 20대에 망할 때 다 망했대요. 자매가 세 자매인데 이분이 막내딸이잖아요. 큰 언니가 망하고 엄마도 망했대요. 둘째 언니는 건재하대요. 왠지 마음이 짠했어요. 제가 망할 때 큰 언니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넣었고 우리 엄마도 없는 재산인데도 다 털어넣어서 같이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언니는 건재합니다. 큰 언니는 존경하는 언니, 둘째 언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언니. 뭔가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다시 이렇게 다 같이 망했다가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시 망했다가 부자가 되고 나서 마음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일 혹시라도 내가 까딱해가지고 다시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 속부가 되어서 다시 망한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자기가 들었대요. 어찌됐건 오늘까지는 내가 타락을 안 했고 내일도 타락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끔찍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내가 만약에 타락하면 내가 또 그런 어려움이 들어갈 텐데 내가 부자일 때 진짜 고생시킨 우리 엄마 딱 한 번만 잘 섬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잘 섬길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그 모피코트 사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원짜리 사줬더니 당장 다른 사람 쳐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는 얘기. 그래서 그거 하나 줬고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이 어머니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셨던 분이에요. 노숙자들 살피시고 집에다 들여서 먹이시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 엄마가 평생 한 번도 외국에 못 나가본 게 마음에 좀 걸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 발에 무좀이 있는데 일본 데려가서 온천물에 한 번만 담그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막 꼬시는데 이제 잘 안 꼬시니까 이제 교회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권사님들 40명하고 해가지고 무슨 힐링 여행처럼 자기가 시켜줬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들 40명 가는데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일본 출발 같이 가는데 하루 전날 전화를 했어요. 유진 엄마야, 손바닥만한 떡 40덩이 만들어서 공항으로 나온나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 일본 가면 떡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져가라 그러냐고 막 또 그랬더니 잔소리하지 말고 해오라면 해와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친하기가 어려운 엄마라고 해요. 기분은 나쁜데 어쨌든 순종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떡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권사님들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방 안에 하나씩 다 이제 넣어줘요. 이 권사님이 하나씩 다 받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광해주는 가이드가 오셨어요. 그리고 차를 다 탔어요. 타서 관광버스에 서서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다 가고 그리고 온천 갑니다 하고 설명을 싹 하니까 권사님들이 와 신난다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어머니 권사님이 딱 일어나시니 잠깐 마이크 좀 줘봐라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몽땅 권사 맞아요 그러더래요. 다 예 그랬더니 아멘 막 그러고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 땅까지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온천물에 몸 담그는 거에 대해서 양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대요. 그리고 가방에 아까 준 떡 한 덩어리 다 꺼내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제 술렁술렁 되면서 아 진짜 진상이다 징하다 이러면서 이빨이 입이 이렇게 대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그걸 듣다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면 두 군데 관광을 못해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아 지금 관광이 문제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일본에 보냈는데 내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 주려고 떡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나신 분이죠. 그래서 안 친하대요. 너무 엄청나서 우기는데 뭐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엄마 못 말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원사님들도 뭐 할 말 없으니까 뭐 보내주는 건데 할 수 없이 그냥 다 노숙자 공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노숙자 공원에 이제 내리면서 지저스 러브즈 유를 할머니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거 한마디 하고 떡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막 옆에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대요. 그렇게 차가운 사람들이래요. 그럼 할머니들이 다 내려가지고 40명이 공원에서 나눠주면서 지저스 러브즈 유 그러면서 이거 하나씩 나눠줬대요. 다른 권사님들이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주고 온천을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분이세요. 자기가 큰 언니가 6개월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작은 언니는 도대체 어디 간 건지 그렇게 보통 하는데 이제 자기가 엄마를 이런 성격을 버틸 수가 없어서 인내 한계가 항상 싸운대요. 자기가 그래서 대부분 큰 언니가 모시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언니가 잘 모셔라 이런 식이래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엄마 오시라 그러면 아유 언니 너무 힘들다 생각되면 엄마 오시라 그래서 모시는데 그러면 한 100일 못 지나서 엄청 싸우고 또 서로 가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당시에 실평수 60평 살 때 할머니 이제 이 엄마가 가방을 집에 들고 온 거예요. 언니 좀 쉬라 그러고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으라 그랬는데 왔는데 가방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빨랫줄이 나와요. 뭐 하려고 빨랫줄을 가져왔어? 다 쓸데없으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더니 그 큰 거실에 빨랫줄을 쫙 겁니다. 뭐 하려고? 아이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면 끝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은혜 충만한 집회를 다 이렇게 인도하고 집에 갔더니
문을 딱 여는 순간 꽁치 갈치 생선 사온 비닐을 다 물에 씻어서 그 빨랫줄에 걸어놓은 거예요. 냄새는 나고 물은 뚝뚝 떨어지고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정신 시끄럽게 이러니까 야야 네 바닥만 보면 정신 하나도 안 시끄럽다. 그게 아니고 정서방 오는데 이렇게 비린내 나고 하면 내가 정서방 얼굴 보기 미안하잖아. 그러면서 막 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하고 엄마는 뻔하죠. 그랬더니 야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주셨는데 비닐이 썩나? 안 썩는 비닐인데 다 말려야지. 그리고 그거 개켜가지고 이제 가난한 분 쑥판 난전에서 쑥 파는 할머니 갖다 준대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어머니. 제가 이런 스토리를 다 얘기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한계가 와서 3개월 좀 넘어가면 큰 판이 한번 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자기가 소리를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엄마 이렇게 소리를 한번 빽지르면 아유 됐다 나 언니 집에 갈란다 그리고 나온대요 먼저. 근데 나오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보따리 25개를 만들어서 갑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훔쳐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디 이제 강의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럴듯한 옷을 하나 입고 들어오면 우리 엄마 보기에 좀 좋은 옷을 입고 와요. 그럼 엄마가 이럽니다. 아이고 그 시골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니하고 체격이 와 이리 똑같노 이랬네요. 그러고 나면 그 옷이 없어집니다. 그 어머니 보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가지고 가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단순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옷을 모셔놓고 사냐 이러면서 다 훔쳐갔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엄마가 참 싫어서 많이 싸우지만 그래도 한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혹시라도 또 망해서 우리 엄마 힘들게 하면 어쩌나. 그래서 한 가지 정말 효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실비 같은 걸 찾아봤대요. 한목에 10억 10억을 넣어놓으면 자기가 설계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감기만 걸려도 최고 VIP 방에 들어가서 최고 좋은 의사 붙여서 서비스 받게 하는 거, 대통령급 서비스 받게 하는 그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딸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10억짜리 생각하고 맞춤형으로 이제 설계를 했대요.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대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나 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힘들게 다 떠가지고 딱 넣으려 그러는데 본인 사인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 엄마하고 싸우기 싫은데 그러면서 이제 내려갔어요. 엄마한테 내려가서 엄마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딸아 사인할 때는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이러더래요. 내가 책임진다는 건데 뭔지 알아야지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아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알 필요 없으니 그냥 사인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설명해라.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다 하니까 일반 할머니 같으면 이제 뿅 가는 그런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엄마 내가 이거에다가 돈 10억을 넣었어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말합니다. 야, 내가 이래 오래 살고 우리 딸이 이런 걸 해주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다. 그런데 내가 이미 보험 넣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목 잡히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뭔 보험이 있는데 뭔 돈이 있어서 넣었노? 걱정하지 마래. 내가 보험 전문 다 가지고 올게.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41편을 딱 펴니다. 그리고 비교해보자고 합니다. 보자, 네 보험회사는 사람이네? 못 믿을 사람. 그런데 내 보험회사는 사장님이 하나님이 돼. 네 보험회사는 아무튼 그러냐? 내 보험회사는 병 있으면 아예 그 병을 싹 고쳐준단다. 그리고 앞뒤로도 호의하고 기도에 응답 다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열매 주셨지. 재앙 만날 때마다 다 건져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병들어도 고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더래요. 그냥 자기가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기가 애쓴 게 있잖아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알았으니까 사인이나 해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사인이나 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니? 못 알아들었나 보네? 아 알아들었다고 하잖아. 근데 싸우지 않으려고 자기도 항상 노력한대요. 아니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사인하라는 건데 이러면서 또 시작을 하더래요. 아 글쎄 알아들었다는데 왜 그래? 내가 뭐니 못 알아들었어? 아니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하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 친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이분이 말했어요. 나 엄마랑 안 친한 이유가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이래요. 앉아라. 못 알아들었네. 알아들었다니까요. 아니 마지막으로 효도주막에 사인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못 알아들었어 지금. 그래서 이분이 정말 몇 번 옥신각신 하다가 목소리가 막 높아지다가 하도 열이 받아서 성경책을 확 덮었대요. 그러면서 아니 그거는 성경에 적혀있는 얘기고 여기 그냥 사인하시라고요. 이렇게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빗자루를 가지고 나오더니 저를 막 패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면서 패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대 맞았습니다. 힘도 없는 노인네가 울면서 저를 패면서 이럽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곧 가는데 내가 믿음도 하나 똑바로 못 물려주고 내가 우리 하나님 얼굴을 어찌 볼꼬 이러면서 울면서 팼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자녀한테 믿음 하나도 못 남겨줬네. 내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이 갈꼬 이러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패면서 내가 너한테 돈 10원 못 물려주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변변한 옷 한 번 못 입혔고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건 유일한 자산이 믿음이었는데 믿음 하나 제대로 못 물려줬으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어찌 보겠냐 이러면서 울면서 계속 패서 가만히 앉아서 한 100대 정도 얻어맞다가 맞고 있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자기는 자기 마음에 또 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그게 또 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거절하는 거 지금은 이제 와서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거절했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속이 상해서 엄마 앞에서 그 서류 자기가 열심히 설계했던 그 서류를 박박 찢어서 엄마 앞에 성질 내면서 쓰레기통에 다 쳐놓고 다시는 저기 안 내려와 이러고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대요. 꽤나 독하죠. 그리고 2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화내고 확 올려버렸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대요.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큰일 났다. 엄마가 쓰러졌어. 앰뷸런스 소리랑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 쓰러져가지고 방치가 돼가지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다 죽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서울에 큰 병원 가서 응급수술 안 하면 엄마가 지금 소망이 없다. 너 빨리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병원 수술 빨리 알아놓고 빨리 다 방에 빨리 해놓으라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막 올라오고 있고 자기는 당장 병원을 막 알아보고 이제 의료 차트 기록에 있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이미 치매가 돼버렸어요. 엄마! 또 누구세요? 했는 말을 0.1초 만에 잊어버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료수라도 주면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거 줘요? 막내딸이에요. 누구세요? 셋째 누구세요? 미진이 누구세요? 유진 엄마 누구세요? 계속 똑같은 말 했는데 또 합니다. 자기가 어이가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해서 화장실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와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병실 쪽에서 난리가 나고 막 고함치는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막 후다닥 나온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나와보니까 뭔 일이냐면 그 방이 이제 빨리 잡다 보니까 6인실을 잡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멈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점잖게 저는 불교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유 불교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할머니가 아니 내가 불교 나간다니까요 부처 믿는다고요. 그랬는데 이 엄마는 또 처음이니까 아이고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한 2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뚜껑이 열려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와서 막 대거리로 싸우는 거예요. 막 막말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고 막 이러니까 이 딸이 와가지고 할머니 그 할머니를 밀면서 할머니 우리 엄마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네가 엄마 또라이 됐나 이러더래. 또라이라고 지금 했는 말 몰라요. 지금 딸도 못 알아보잖아요. 왜 그래요 막 그런 거예요. 자기도 속상해가지고 아 그냥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 밤새도록 이러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심각해져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그 예수인가 뭔가 내가 심각하게 믿어볼란께 나한테는 이제 그만하래.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그 얼굴을 옆으로 싹 돌렸대요. 돌렸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니랑 눈이 딱 맞았어요. 근데 눈이 맞으면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할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할머니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마자 예수 믿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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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인실에 있던 5명 전부가 예수 믿겠다는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안 웃기고 하나도 안 기뻤어요. 왜? 그게 뭐가 좋아요? 우리 엄마 이렇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일이 왜 우리 엄마는 아멘하고 살았는데 안 일어나죠?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엄마 혈관이 약해져서, 아 이분이 같이 입원을 하셨대요. 엄마 혈관이 약해져서 그 응급수술하는데 자기 넓적다리 혈관을 끊어서 엄마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같이 입원을 했어요. 효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입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옆자리 여자때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들어가서 새벽 5시 반에 수술 예약을 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자기 꼴이나 엄마 꼴이나 볼수록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재워놓고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 막 밤이 새도록 자기가 너무 괴롭게 하나님과 이야기했대요. 우리 엄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안 나타내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고 밤새 난리가 났대요. 그러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새벽 5시 반에 응급수술이 있어서 이제 깨워서 일어났나 봐요. 일어나서 혼자 난리를 하다 잠들었는데 엄마랑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말을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보더니 유진 엄마! 이러더래요. 엄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김미진! 제가 몇째 딸이에요? 셋째! 내 아들 있잖아. 내 아들 이름이 뭐예요? 정유진! 또박또박 대답을 하더래요. MRI랑 CT 다 찍은 거 있으니까 궁금하면 자기한테 보라고. 뇌세포 죽은 거 MRI 다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빨리 불러, 의사 빨리 불러. 이 할머니 지금 자기 이름 안다. 막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이고 자다 일어났고 자기가 환자복을 입고 자꾸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줄 알고 엄마는 자기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말을 아끼는 거예요. 막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잘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응급수술을 취소하고 MRI와 CT를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할머니의 죽었던 모든 뇌세포가 완벽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이분이 그때 말한 거예요. 그 할머니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다음 달에 우리 집 오면 나를 또 속 썩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난 일,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 일이고 정철한 목사님 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일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믿고 살아내고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네가 재앙 만날 때 도와줄 거고 너의 병을 고쳐줄 거고 내 기도를 들어줄 거고 너를 호위할 거라는 그 약속, 그 이자율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물론 시중은행에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옥수수 두 개 중에 하나는 나는 먹어야 합니다. 나도 먹어야 삽니다. 먹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만 위하여 쌓고 또 쌓을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삶, 그것은 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은 갚아줄 수 없는 이자율로 세상 어떤 사람도 붙여줄 수 없는 이자율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간증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막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야 어떻게 헌금을 해도 저렇게까지 하냐, 그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큰, 저 비싼 걸, 네? 또 뭐 큰 것도 있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작은 것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섬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야 큰 거 막 대충대충이니까 큰 일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추가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아까 우리 간증 중에 이제 그 어머니 얘기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머니가 누가 보면 약간 막 미친 것처럼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나오고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지난주 설교로 이분을 해석하면 뭘까요? 남들이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 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분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럼 다른 말로 보세요.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된다는 게 뭐냐면 보시면 끄세요. 성숙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다. 너희들은 전통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의무감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냐, 정말 기뻐서.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막 그 일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참 좋은 얘기했네. 일본 가서도 막 우리가 어떻게 막 온천을 하냐, 떡을 나눠주. 이게 뭐냐면 이분은 이것을 하나의 섬김으로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제가 막 이번에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선교사들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선교사들 한 이게 많이 왔어요. 한 90명, 그 막 전 세계에서 진짜 야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 교단에서 보낸 선교사들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저 뭐 외국 가서 이렇게 선교사를 만나서 그렇게 단기 선교로 가서 섬긴 건 있지만 어떤 행사를 통해서 섬긴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에는 야 내가 이걸 무슨 막 수지먹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거 뭐 내가 해야 될 일이냐 막 그랬는데요. 또 이틀 있다가 또 목사님들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한 1,700명 한 성도들까지 한 2,000명 되는 목사님들만 한 1,000명 이상 되는. 야, 내가 뭐 우리 성도들 섬기기도 바빠지겠는데 무슨 뭐 목사님들 섬기냐.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그 목사님들을 내가 막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를 막 기쁨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인데 이제 한 목사님은 내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여기 또 근처에 강서구 또 목사님이시네요. 두 분은 알아요. 그분들은 아니까 막 일을 더 많이 시켜 나한테 자기 은퇴를.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내가 아는 분이니까 막 내가 막 잘해주려고 그래. 근데 재밌는 건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이분들은 막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을 막 섬길 때는 어때요? 마음이 기쁜데 모르는 사람을 섬길 때는 별로 기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를 아니, 제가 이제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얘기냐면 할머니가
애를 힘들게 안아주고 막 내 마음이 기뻐. 근데 그 애가 몸무게가 10kg가 넘어. 15kg, 20kg. 근데 그 애를 안고는 막,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애를 안고는 막 무거운 줄 몰라요. 막 애를 막 안고 다녀. 근데 만약에 한 10kg가 넘는 돌멩이를 안겼다고 생각해봐. 이거 좀 들고 있으라고. 이거 좀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가방에다가 그냥 배낭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좀 들고 있으라고 해봐요. 5분도 들까요? 10분도 못 든다는 거지 인간이. 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애 몸무게에 만한 짐을 무게를 딱 재가지고 그거를 배낭에다가 메고 다니네요. 애기 엄마들. 내 애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를? 드는데 애니까. 근데 그거를 그 무게에 해당하는 아령이나 그 무게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가방에다가 이렇게 쥐고 있으라 그러면 5분, 10분도 힘들어서 못 맨다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무게는 어때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이번에 한번 회개한 게 있어. 나는 이거 선교사들을 뭐 영상 만들고 또 그 사람들 사진을 또 수백 장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편집하고 막 영상 하는데 뭔 사진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막 짜. 그런데요 우리 옆에 목사님은요 선교지를 다녀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분을 섬기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행사를 원래 본인이 할 행사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행사를 못하니까 위탁을 한 거예요. 근데요 막 원 책자를 막 수십 페이지를 만들고요 내가 감동했어요. 막 그냥 누가 시킨 게 이거 그냥 대충 해도 되거든요. 보여지게만 할 수 있는데 진짜 세세하게요. 심지어는 호텔에 선교사님들을 모시면서 그분들 뭐 조그만 선물부터 해가지고요 그냥 감동이 될 수 있을 만한 거죠. 또 뭐 경품을 하는데 경품을 또 거의 다 받아가게끔 뭐 그 자리에서 심지어는 막 뭐 경품 내실 분 막 5만 원, 10만 원씩 내시라고 하는데요. 또 그 목사님이 이번에 연회 1600명 행사에서 목사님 그 감리사 하는 분들이 이게 모금을 해가지고 아이패드 있죠. 큰 거 비싼 거를 최신형으로 30개를 주문한 거예요. 나눠주겠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딱 걸렸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이분이 또 감리사 되셔가지고 5월 달에 교역자 회의 때 자기가 경품으로 된 거를 다시 내서 또 뽑게 할 거래. 아, 그러니까 이 뭔가 섬김이 어때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러니까 너무나 그분은 이미 선교사도 섬긴다고 뭐 교회에서 한 몇백만 원 벌써 돈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나고 힘들고 할 때는요 잘 보면요 그 속에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거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없는 거야? 우리 진열선생님 친구분 우리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님 조카분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뭘 수요일에 주셨어요. 친구분이 우리 지난번에 그 가평에 수영관 갔잖아요. 그거 잘 아시는 분. 그 패밀리셔 패밀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보시고 생각해봐요. 청량리에서 매일 800명. 제가요 전에 교회에서 서울역에 제가 남대문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데 성도들이 새벽 5시에 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 50명 주문했는데요. 50명 그 교회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소문나서 100명이 오는 거야.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매일 목요일마다 아침에. 그래서 저도 그 봉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 따뜻한데 겨울에는요. 옆에 막 난로 피고 막 천막 치고 막 그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게 날씨 좋을 때, 여러분 날씨 좋을 때, 날씨 추울 때는 전도 나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식당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뭐 야외에서 겨울에 전도보다요 그거는 식당을 미리 준비해야죠. 세팅해야죠. 또 치워야죠. 그분들은 그냥 와서 먹고 가는 거잖아요. 준비를 2시간 전부터 준비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노방 전도는 명함도 못 내밀어. 여러분 밥 퍼주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노방 전도 오늘 눈 오는데 가도 이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짜증나고 화난 뭐 이렇게 불평하는 거 잘 보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엄마가 너 도대체 언제까지 아침 먹냐? 너 언제 결혼할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식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알겠어, 내가 빨리 결혼할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 성숙됐다는 게 뭐냐면요, 남편은 아무리 화가 나도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짜증난다고 해요. 오늘은 생활비 안 줄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많이 줄게. 근데 오늘은 한 소리 들어서 오늘은 생활비 안 준다. 막 들쑥날쑥하면 가정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엄마가 아 오늘은 나 좀 피곤해서 내일은 니들끼리 밥 먹어. 일주일에 한 이틀만 밥 준다고 생각하면은 가정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본분은 뭐예요? 자기가 기분 좋든 안 좋든 매일 뭐를 차려야 돼? 밥을 차리는 게 엄마의 본분이고. 예? 그래 안 그래요? 저도요 오늘 평가회하고 뭐 회식한다고 예? 두 군데서 밥 먹으러 오래요. 근데 예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거절하고 예배를 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배 아니라면 어디 메뉴가 좋을까? 좋은데 선택해서 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두 군데서 밥 먹으러 오라니까. 오늘 수고했다고 회식한다 그러지. 저기서 또 임원 됐다고 밥 먹으러 오라. 어디가 메뉴가 어디예요? 근데 예배 때문에 와야 돼. 아 예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섬김이에요. 근데 섬김은 은사예요. 내가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은사 얘기를 했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행복이 뭐냐면, 행복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받는 게 행복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받기만 했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남에게 받기만 하고 대접받기만 하고 누가 사주기만 해. 과연 그게 계속 그런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싶어요. 그거는 1차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완전히 한 3일 동안 완전히 그냥 진짜 노가다라고 할 만큼 계속 봉사하고 섬기는 일만 했어. 근데요 이게 한쪽으로 되게 힘든 것 같은데요, 내가 행복이 느껴지고 보람이 있어. 단지 사람들이 아 진 목사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되는구나. 심지어는 막 오늘 행사했는데 이거 당장 내일 영상 만들어가지고 내일 보여주래. 근데요 이게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돼요. 그게 그 사람이요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초능력. 초능력이 뭔지 아세요? 위기가 닥치면 초능력이 나와. 그러니까 막 이 슈퍼내추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걸 내가 경험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나 막 내 스스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정작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거든. 이 말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을 할 때는 이게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 속에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정리를 해줄게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기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끝이야. 계속 그냥 늘 얻어먹기만 하다 끝나고 늘 받기만 하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도 뭐예요? 받다가만 끝나는 사람들 있죠. 그걸로도 행복하지만 약간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받았죠? 받은 걸 가지고 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 속에 달란트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이제 조금 뭔가 내가 이렇게 임원도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스텝도 하고 이러면요, 이제 그동안 은혜 받은 걸로 내 속에 뭐예요? 은사와 달란트를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차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면 뭐 교양 과목도 배우고 전공이라서 전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면은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문화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워요. 아니 한 2학년 4년제라 그러면 이 2학년 때까지는 전공이랑 상관도 없는 걸 배워요. 예. 네. 대학교가 그래요. 2학년까지는 상관도 없는 걸 배워. 근데 3학년 때쯤 가면 전공을 조금 들어가요. 와, 그럼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대학원 가야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저것 있는 거를 이렇게 모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나를 하나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게 뭐가 돼요? 내 은사 개발이 돼서 나중에는 내가 전공을 하게 되고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사명은 이건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저는 이거 전공할 거에서 이것만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건지를 뭐야? 테스트를 해봐야 돼. 해보다 보니까 하다 보고 배우다 보고 실습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이쪽이 내 사명이군요 하고 딱 정하면 평생 뭐예요? 그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이쪽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그 김민진 간사의 어머니는 그분이 모든 걸 다 잘하겠어요? 아니죠. 아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사명으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대하라는 법은 없는 거야, 그렇죠? 또 이분은 또 선교사를 많이 도죠. 왜? 본인이 예수전도단에서 배웠잖아요. 예수전도단의 그 핵심이 뭐야?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뭐 선교사들 도와라 이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 또 약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또 약해. 교회 봉사는 또 약해.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뭐. 어떤 분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너는 왜 안 도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왜 몸이 머리가 아니, 손이 다리 보고 다리를 가지고 왜 넌 나보다 못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 보면은 오늘 이번에 목사님들 8명 은퇴하는데 어떤 분은요 외국에서 선교했어. 또 어떤 분은 선교사들을 열심히 도왔어. 또 어떤 분은 교회를 2번 우리 옆에 하늘빛 교회 거기는 2번 선교는 거의 못하고 그냥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 개척해가지고 한번 교회 짓고 또 때려부시고 또 짓고 한번 짓기도 힘든데 때려부시고 또 지었어. 대단하죠. 뭐 거기에 대고 당신 왜 선교 안 했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교회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는 50% 선교를 100% 거의.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본인의 선교사로 나갔어요. 또 어떤 분은 뭐 또 기도원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기도원. 그러니까 각자 똑같은 목사지만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보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만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내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보세요. 지금 저는 제 나이에 그래도 막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섬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이 나랑 받은 게 같아요? 달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전문가 몇 명을 안 했어요. 진짜 막 거의 뭐 이런 무슨 전문적인 이런 뭐 교단 이런 거 만드는 우리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쪽을 부탁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 할 때는.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 한다 그래 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결시켜야 되겠다. 또 이거 잘하는 사람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어요. 아직 이쪽에다가 연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뭐 거기에다 대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왜? 보고 배운 게? 다르고 은혜 받은 게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았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냥 내 가진 만큼 뭐 하면 돼요? 그냥 섬기고 나누고 뭐 하면 돼요? 베풀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나누고 섬깁시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까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재정으로 뭐 선교사를 돕든지 뭐 교회를 자기 받은,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막 이제 2호차 헌금하잖아요. 요즘 깜짝깜짝 놀래. 막 어떤 분이 막 지난주에 막 300만원, 또 막 온라인으로 100만원, 막 우리 신은중 집사님이 처음 시작한 헌금이 이게 또 200만원. 그건 뭐지? 300만원 헌금하는 분이 당신의 30만원에 그다 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어떤 사람 3만원도 하기도 힘든데. 우리 여기 최일동 목사님 그 가평에 가면요, 2억, 1억 막 딱 서비스 있어요. 몇 천만 원 막. 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도 1억 한번 헌금해 막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다고 뭐 내가 뭐 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야 저 사람,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옆에서 1억 하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 느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남들보다 많이 했다고 거기에 뭐 교만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 상대적인 거니까. 왜?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향유 옥합 수천만 원 억대 그래, 향유를 깬 사람도 사랑했지만 두랩돈, 과부의 두랩돈도 뭐예요? 귀하게 보셨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은사가 적은 사람도 있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막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죽어라 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고, 각자 사람의 환경과 은사와 재능과 가진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나 가진 게 다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먼저.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오늘의 교회 형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는 열심히 세미나 하잖아요. 평일에도 막 세미나 하고 가르치고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시키잖아요. 왜요?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배워라, 배워라. 그럼 이제 배웠어요. 그럼 뭐 해라? 남을 가르쳐라.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서 섬기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은혜를 받으려고?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섬기려고. 아,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하려면 뭘 가르쳐야 된다? 섬기는 걸? 그렇지. 여러분 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받은 걸로 남들을 뭐 하려고? 섬기려고. 교회를 섬기고 또 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근데 우리 감리교회가 대단한 게, 그래도 큰 연대의식이 있어가지고 늘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또 뭐 선배들은 후배를 섬기고. 그 제가 그걸 배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서 뭐 교단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게 가보면 아, 이게 선배가 후배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구나. 가진 자가 더 나누고 섬기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 내가 더 주신 은혜, 달란트, 재능, 뭐 물질, 모든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제가 그 생각을 들으니까요, 아,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좀 일단 더 오늘도 아까 오후에 우리 신정 집사님한테 배우는 그 아이가 우리 그 지역의 목사님 딸이거든요. 저한테 선배님 제가 차 사드릴게요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선교원 하면서 우리 애가 너무너무 잘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그 열매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게끔 하면은 더 스펙트럼이 커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 해? 섬기고 세 번째는 사명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십자가로. 그래도 섬기를 여러분 아무리 보세요. 아무리 남편이 짜증나고 화내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 못 살겠어요 해도 있는 게 낫잖아. 왜냐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목사님도 은퇴하는데 옆에 그래도 사모님이 있는 게 낫겠어 없는 게 낫겠어? 있는 게 낫지. 그렇죠? 있는 게 낫. 여러분 자식이 결혼 안 했다면 남편 있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면 반드시 은혜를 받은 게 뭐로 발견된다? 은사로 개발돼. 그래서 그 은사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다양해요? 다양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열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 백 사람, 백 사람 그 사람마다 은사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은사가 개발되면요. 은사가 개발돼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기죠. 제 안에 목회자를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봤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 또 은사다. 나 은사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무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잘 섬기시면 그 은사가 개발됩니다. 그 은사가 개발돼서 나중에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명 찾으시면 죽을 때까지 뭐만 하면 돼? 그 사명만 감당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대접받는 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뭐에 따라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내 할 일을,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거를 사명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분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뭐예요? 홈리스 사역하는 게 그분의 일이야. 제가 전에 그 군성교 사역할 때는요 그 목사님은 신학교 때 충신대 다니면서 장로교 목사님인데 학비를 벌려고 노가다에서 일을 하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신학생도 학비를 내야 되잖아. 뭐 신학생이라고 다 장학금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그냥 공짜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4년 끝나고 군목을 갔네요. 보고 배운 게 이런 건설하고 뭐 인테리어 이쪽을 하셔가지고요. 이분이 군목 가가지고요 하시는 일이 뭐냐 군성 군목을 가가지고요 교회를 지어요. 근데 교회를 본인이 지어요. 자기가 사람을 써 자기가 자재를 써. 그래서 절반 가격에 교회를 건축해요. 그리고 그걸로 막 진급하고 그거 교회 건축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를 싹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그 뭐 뭐예요 군단 교회면요 사단 교회 뭐 대대 교회 뭐 교회 리모델링 교회 싹 갈아엎는 게 그분의 뭐야 사명. 그것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해 못해요. 모든 목사가 다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막 그래요? 네? 자재를 다 알아서 막.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아유 아파트 사면 천만 원이면 싹 리모델링 한다고 싹 인테리어 하니까 어디 뭐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요 그 기술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진급을 해요. 왜 아무나 못해. 왜 그거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저는 막 어디 가면 이런 기자재 음향 영상 이런, 이게 내 은사니까 이쪽 싹 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뭐예요? 그냥 목사들이 그냥 음향 영상하면 저야. 음향 영상하면 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음향 영상 하면 진 목사가 그냥 어디든지 불려가야 돼. 이게 막 나중에는 사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또 어때요? 행복해. 왜? 나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음향 영상이 눈에 보여. 하, 오늘도 막 보면 막 답답하고 막 하, 다음부터는 마이크 바꾸라 그러고 막 제가 스피커를 바꾸라.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이 쓰임 받아야 진짜를 다시 따라합시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이 쓰임 받을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굶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 이해가세요? 돈 없어도 행복하고 배고파도 행복해요. 왜요? 뭐를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 야 이거 앞으로 더 바빠지겠다. 큰일 나겠다. 목사님들 불려다니는 것만 해도 일 너무 많아지겠다.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나고 아 이거 내가 어려가지고 나를 불리는데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 이제 아시겠죠? 응?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이집 애로 생각하면은 불행하죠. 돈 받고 내가 얘를 내가 얘를 돌보는 도우미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응? 여러분이 집안일을 도우미 아줌마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봐. 아줌마 저기 왜 쓰레기 좀 치워주시고요? 응? 응? 애들이 응? 여러분을 애들 남편이 여러분을 아줌마로 불러봐요.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엄마라고 하기 때문에 돈 안 받고도 하죠. 막 행복하죠. 내가 안 먹어도 막 먹이죠. 사랑과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금요일 날 섬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섬김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진짜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은혜 받는 거, 나를 채우는 거, 1차적인 거.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은혜도 안 받고 하면 위험해져.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 누가 안 알아주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봉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아, 왜 저를 안 알아주죠? 왜 저를 인정 안 해주죠? 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는 뭘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섬겨져요. 할렐루야.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은사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질 때 그 은사가 섬김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